아니 솔직한 말로 오프로드 타이어가 그렇게 좋았으면 에쿠스에 경운기 타이어가 꼽혀 나왔겠지. 쭈빼기! 안녕하세요, 전동휠 전문 채널의 랩넌트입니다. 요즘 19인치급 전동휠 비고드 RS 인모션 V11을 사용하시면서 오프로드 타이어로 교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오프로드 타이어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휠러들은 왜 오프로드 타이어를 사용하고 싶어하고 어떤 점이 과연 득이고 어떤 점이 실인지 지금부터 다뤄볼게요. 크게 포장된 도로를 위한 온로드 타이어와 비포장 도로를 위한 오프로드 타이어가 있습니다. 전동휠이 고속주행을 할 때 발생하는 워블 때문입니다. 워블은 가속, 감속 시 기체가 좌우로 흔들리는 현상인데요. 해외 휠튜버들이 고속주행에서 오프로드 타이어가 워블 현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리뷰 때문에 한국 휠러들도 관심을 가지는 거죠. 절대 아닙니다. 이 뭔 개소리야! 오프로드 타이어의 직진주행성이 좋았던 것은 곡률에 의한 접촉면이 넓었기 때문입니다. 뾰족하고 얇은 자전거 타이어를 직선으로 굴리는 것과 뭉퉁한 자동차 타이어를 굴린다면 당연히 뭉퉁한 자동차 타이어가 잘 굴러갈 겁니다. 즉, 오프로드 타이어라서 워블이 줄어든 게 아니라 타이어의 굴곡이 완만했기 때문입니다. 주행 진동, 주행 소음, 접지력 저하, 짧은 수명 등 다양합니다. 오프로드 타이어의 스파이크, 일명 타이어 뽕이 고르지 않게 박힌 만큼 주행 시 진동이 생기겠죠. 톱니바퀴를 굴리면 진동이 생기는 게 당연하죠. 또 진동이 생기니까 주행 시 시끄럽겠죠. 오프로드 타이어는 포장도로에서 접지력도 떨어져요. 흙길에서는 타이어 뽕이 노면에 박히면서 접지력을 확보하겠지만 포장도로에서는 뽕으로 인해 접지 면적이 좁아지고 가감속 시에 슬립도 생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수명도 짧습니다. 모터 출력을 타이어 전체로 전달하는 온로드 타이어에 비해서 오프로드 타이어는 타이어 뽕들이 동력을 받아요. 실제로 오프로드 바이크는 타이어 뽕이 꺾이거나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온로드 타이어 중에서 공률이 좋은 타이어를 찾으면 되잖아요. 단점 없이 장점만 모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RS의 타이어가 워블을 억제하면서 좌우 롤링, 컨트롤까지도 쉬운 온로드 타이어예요. 이전부터 오프로드 타이어에 대한 문의가 왔을 때 교체하지 마시고 기다려달라 했었죠. No! God, please, no! No!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는 걸 알고 있는데 무조건 작업해드리는 것보다 장점과 단점을 면밀히 연구하고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비를 제공하기 위해서였어요. 18, 19인치급 전동휠 타시는 유저 중에 워블이 적은, 직진성이 강한 그런 타이어를 원하신다면 전동휠 전문점 랩넌트 전동휠에 연락주세요. 아,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제발 부탁드립니다.